대입 수험생들에게 코로나19는 상상하지도 못한 복병이었습니다. 불규칙적인 등교와 일상이 된 원격 수업, 학원 집합 금지 등에 따른 학습 결손이 상당했는데 특히 중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상위층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고 또 소득 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대체욕과 학습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중위권 학생들이 아무래도 표준화 학습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위층 점수대가 얇아지는 경향으로. 학력 격차는 입시 전략과도 밀접합니다. 일부 입시 전문가들은 상위권과 하위권이 많고 중위권이 적은 모래시계형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위권 이하는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원점수 점수대로 예년 비교를 할 때 그런 경향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위층, 하위층들은 예년에 비해서 소신 지원을 더 못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N수생이라 불리는 재수 이상 수험생들이 재학생들보다 입시에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수능 성적은 오는 23일 각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통지됩니다. 공식 성적은 이날 확인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은 가채점 등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와 입시학원에서도 이를 토대로 입시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시에서는 연습이, 정시에서는 정보의 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수시의 교과 전형이나 이제 학종은 최저 등급 적용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것 없이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능 중심 위주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시와 정시 그리고 소신과 눈치 자신의 인생 첫 선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입 진학의 기로에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까지도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